이번 시간에는 이민년 하반기 소띠 운세입니다. 네. 소띠 분들은 고집이 시지. 지 생각밖에 몰라. 하나를 보면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고, 그리고 남한테는 다 좋은 사람이야. 본인 실속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고집 있고 직성. 내가 이걸 해야 좀 끝까지 밀고 나가는 고집은 있거든. 근데 본인들 그 직성에 많이 손해들을 봅니다. 자, 26세 정축생 분들. 이분들이 아직 직장 안정이 안 된 걸로 많이 보여요. 직장 안정도 안 되고 작년까지 힘들었고 풍파가 있었어야 되고, 어린 자손들인데 예를 들어 내가 어디 직장 시험을 봤다든지 무슨 뭐 공무원 시험을 봤다든지 합격 운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 시험에 합격의 운이 별로 없었고,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이분들은 합격의 운도 조금씩 끌어당기는 형국이고, 내년에 가서는 시험을 봐도 운이 있으니까 열심히들 노력들을 좀 하세요. 내가 운이 없으면 딱 마음부터도 처져버리는 거야. 하기 싫어져버리고 공부를 해도 헛공부를 해버리고, 사람을 만나도 헛걸 만나고. 그래서 그런 운이 좀 비껴가라는 해운이었으니까 하반기 가면서 조금씩 풀려나갑니다. 내년에 가서는 그래도 좋은 일이 있다 하시니까 열심히들 해보세요. 그리고 38세 을축생분들. 이분들은 가정에 불화가 많았다. 왜 이렇게 심통들이 나나 몰라. 뛰하고 있고 말하기도 싫고 움직이기도 싫고. 어떻게 보면 결혼한 부부들은 서방도 싫다 각시도 싫다야. 서로 풍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어? 집안에 막 우환도 끌었어야 되고, 집안에 막 형제가 됐든 부모가 됐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걸로 보여지는데, 머리가 아파. 근데 이분들 자체 건강 쪽으로 많이 챙겨야 돼. 신경성도 챙겨야 되고, 겉으로 드러나는 병도 좀 수술할 병이 되든지. 젊다고 병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적으로 좀 안 좋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재물적으로는 뭔지 모르게 안정이 돼. 하반기 가면서 상반기에 안정 안 됐던 거, 마음의 풍파가 있었던 거, 그런 게 하반기 가면 재물은 조금 안정이 되는데 가정의 풍파는 끌고 가야 된다 그러셔. 근데 본인들이 조금 노력들 좀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운이 그렇게 나쁜 해운으로 막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의 불화 같은 건 마음이 한마음이 안 돼서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것 좀 이해들 좀 조금 해주시고. 그리고 연애를 했던 결혼을 안 한 분들도 많이 이별을 했어요. 이별을 하고 또 새로운 인연들도 들어오고, 내가 계산을 빼고 잡아보고 긴가 아닌가 판단을 내리고 지금 그렇게 마음고생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근데 가면 갈수록 올해 들어서는 하반기 가면서 조금 바람이 자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좀 좋아진다 하시니까 노력들을 좀 많이 하세요. 개축생분들, 이분들 자체에서는 생각이 많아요. 지금 뭘 움켜쥐려고 한다든지, 문서를 집문서를 잡으려고 한다든지, 땅문서를 잡으려고 한다든지. 근데 왜 이렇게 판단을 못 내리시고 왔다 갔다 하셔? 응?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마음에서 확 풀어지지 않고 판단 못 내립니다. 근데 문서 변동 올해는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 문서 변동 이동 잡을 문서도 있고, 예를 들어 내가 매매시킬 문서도 있고, 그러니까 문서 변동 이동 생각을 잘 해보시고 해주는 것도 괜찮다 하시는 답이세요. 올해 이분들 자체에서도 문서로 묶이고 금전으로 묶이는 게 조금, 사업으로도 묶인 거 이런 게 좀 변동이 된다 하십니다. 직장에서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자리 변동 이동을 해도 나쁘게 지금까지는 확 진돌려 있고 내가 조금 까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막 그랬는데, 그게 이제 가면서 조금 풀어지는 형국이에요. 자리 안정도 되고 문서 변동 이동을 올해 해줘도 괜찮다, 무방하다는 답이 실력인 답이세요. 자, 62세 신축생분들. 이분들도 여자가 강합니다. 야, 고집쇼 여자분들. 한번 그걸 꼬투리를 잡은 건 놀 줄은 몰라. 그냥 아주 길이 받는 형국이고, 장난 아니게 들어와요. 남자들은 또 성격이 강해. 이분들 신축생분들 남자 여자 같은 나이에 부닥쳐버리면 이거 진짜 대가리가 깨져야 되겠어. 근데 지금 봤을 때 이분들 자체가 머리가 나쁘진 않아. 머리는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하거든. 그리고 돈 버는 데 또 비상해. 근데 이 집안이 지금 둘러보니까 이 지금 신축생분들 집안에 우환이 좀 있겠어요. 상문. 누가 돌아가신다든지 누가 죽을 사람이 있다든지 이런 상문이 좀 많이 하반기 가면서 비치는 걸로 보이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 내 몸 건강 관리도 잘 하셔라 하시는 답이십니다. 그리고 이분들 자체 먹을 전 입을 전 재물 전이 있습니다. 아주 없이 살지는 않아. 그렇다고 하면 다 부자라는 건 아니니까. 근데 창문들이 자꾸 차고 들어오네요.
상문이 뭐냐면 죽을 사람 말씀하시는 거야. 좀 어른들이 됐든 뭐 집에 뭐 부모님이 됐든 뭐 형제가 됐든 상문이 많이 들은 그런 해운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74세 기축생분들, 아, 이분들도 한숨 나오신다. 한숨이 나오셔. 자손 때문에 풍파가 있다. 자식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있다. 재물 나갈 일이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건강이 좀 안 좋아진다. 예를 들어 한 부모 가정이라면 한 부모가 그렇고 양부모 가정이나 가정에서 부모 자식 때문에 부모의 건강이 조금 이렇게 안 좋을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분들 자체에서도 굉장히 기축생분들도 부지런하게 살아왔는데 솔직히 말년에 가서 크게 막 자식덕 뭐 소방덕 각시덕 볼 생각은 마셔야 되겠어. 본인이 그냥 어떻게 보면 도구다이야. 내가 대장이고 서로가 이기려고 하는 직성들이 많기 때문에 풍파가 많고 자손들하고도 트러블이 많습니다. 지금 소띠라고 해서 뭐 다 나쁘진 않습니다. 다 해운에 그냥 안 좋은 해운이다 하면 조금만 그냥 조심하시고 비껴가면은 본인들이 이득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 그렇게 좀 지켜가세요. 감사합니다.